지금 이 침대가 지금 포근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바다와 침대를 아침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크루즈 갈때 박한서 씨의 무슨 이야기를 읽고는 이야기한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오늘은 이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바다와 침대 읽어보니까 그 지금 바다에 파도가 굉장히 치고 있는데 바람이 파도를 치는 건가? 어? 어떻게 한다고? 또 잊어먹었어. 파도가?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생긴 거야?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생긴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밖에 바람이 아주 그냥, 꼬리가 몸통을 흔드냐? 꼬리가 몸통을 흔드냐고, 지금 명언을 계속, 몸통이 꼬리를 흔드냐? 몸통이 꼬리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밖에는 지금 바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를 치는 거예요. 내가 파도가 많이 쳐서 바람이 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침대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쭈들쭈들 하면서, 한 시간만 쉬었다가, 이제 이 바다와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바다와 침대로 해가지고, 이 시조, 국내 유일하게 서울 미래유산 등재한 이 시조 100년 넘는 월간 잡지예요. 권도원의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아까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도 없고, 있고, 또, 뭐야, 적도 있었다. 그리고 침대라는 것은 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침대도 내 친구이다. 그런데 바로 침대가 얼마나, 침대가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는데, 장대한 정말 훌륭한 친구이다. 내가 지쳐버렸을 때 편안하거든, 침대가. 그 침대란 놈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미처 몰랐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친 것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다에서 애 일이 꿈만 같았다. 잘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는 소리내 말했다. 내가, 뭐야. 너무 멀리 갔던 거지. 그지? 침대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바다로 너무 멀리 가가지고 힘들고 막한게 결국은 자기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침대가 너무 편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에이, 먼저 좀 쉬고 그냥 실컷 잡숫고 와서 이제 먼저 쉰다고. 그래서, 에이, 그럼 봐주자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말을 한 거야. 근데 왜이 침대는 하나도 안 편한 거야? 이 침대가 하나도, 내 집의 침대보다 안 편하다고 지금, 그러면서 뚜덜뚜덜하고 누워 계시니까, 내가 할수 없이, 이거를 켜가지고, 침대가, 이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이, 이 헤밍웨이는 침대가 편하다고 저 아주 가서 물속에서 열심히, 와가지고는 침대에 밤에 탁 누우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멀리 갔다 생각하고 헤밍웨이는 그 유명한 헤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가 왜 그렇게 유명해요? 헤밍웨이가 뭐잘 썼기도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카메라 틀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 노인네는 그 헤밍웨이는 들어와서 가만히 침대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 바다에 막, 굉장히 흔들리고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집에 딱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침대가 왜 이렇게 편한 거야?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다에 너무 멀리 가가지고 혼자 고생고생하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침대가 편한 거예요. 침대가 친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노인네 할아버지는 밥에 점심 가서 공짜로 주니까 실컷 먹고 와서 눈을 딱 감고 계시더니 내가 이거 하나 읽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재밌네요. 딱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한다는 말씀이 아, 왜 이렇게 침대가 불편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헤밍웨이는 편한 이유가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이 침대 끝이 이렇게 꽉 묶어져가 있고, 예, 호텔 같은 이 침대에 발을 이렇게 빼고 있어야지 편안한데, 이거 못 빼게 하는 거예요. 꽉 잡아매가지고, 여기서 꽉 잡아매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더니 음식 잘못 먹으면 이 발도 붓고 막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그래가지고 입을 딱 쓰시고 이렇게 빠이 진짜 편하네 오늘은. 지난번 한 4, 5년 전에 크루즈 갔을 때는 저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뭐였지? 발을 진 거기서 물을 출렁출렁한 물 바다를 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이렇게 그렇게 뭐센 물바다는 아닌데, 갑자기 아까는 고요했거든요. 해가 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많이 치네요. 근데 제가 파도가 이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인다고 했더니, 맞죠? 말이 이상해요. 파도가 이는 이유가 바람 때문에. 말을 그렇게 파도가 인게 바람 때문인데 파도가 이니까 바람이 분다고 그렇게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게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바다 멀리 가가지고 힘들게 다니면서 결국은 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거를 자연 순리인데 바람이 이니까 파도가 친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깜깜한 수면 위에. 그래서 이 세상 처음에 재료가 이 물이었어요. 수면, 바다. 물이었죠. 물. 바다라고 지금 명하지만. 그런데 재료, 깜깜함. 그 다음에 물, 또 재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을 때 바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 살아있는 에너지에는 기운이 따라다니니까. 그 기운이 부드럽고 평화로우면은 아주 부드러운 바람일 거고, 이렇게 뭐, 화난 것처럼, 힘이 세면은 파도가 되는 아니죠 바람이 세게 되는 거죠. 이 바람 보세요. 제 머리 좀 보세요. 어찌됐든 바다와 침대라는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네요. 예,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풀고 싶은데 와 바다 열치고 이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더니 좀 춥네요. 네, 이 일렁거리는 이 바다에서 언제 또 바다 와서 이렇게 바람 부는 배경에서 또 찍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다고 우리 큰아들네 부부가 그집 우리 며느리 엄마 아버지하고 또 우리 아들 엄마 아버지 크루즈 갔다 오시라고 3박 4일 멕시코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해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보통 여행을 별로 즐기지 않는데요. 우리 사돈도 바다 실컷 보고, 예, 그렇게 가니까 좋네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바다에서 제가 아침 해돋는 거하고 저녁 해지는 것을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잡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바다와 침대로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이 있네요. 제가 몇 가지 시리즈로 지금 하겠습니다. 또 봬요. 다른 시리즈에서. 야, 너무 좋네요. 저만 갖고 있는 이 머리 갈기머리예요. 아무도 이 머리를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워낙에 부드러운 머리인데 우리 딸내미가 짧게 잘라줬더니 완전히 사자 갈기가 되네. 저 좋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반사된 제 모습도 재미있네요. 저는 유튜브 채널 매니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과감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예. 네.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하나님. 아무리 지저분하고 인간들이 더럽혀도 바다는 여전히 이런 이 정도의 바람은 참 재밌고 좋으네요. 네, 더 추우면 두렵고 무섭지만 이 정도의 바람 정도는 인생 풍파에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또 후배요, 감사합니다.